보안요 화이팅. 유창원 화이팅! 멋있다! 노래방 오디션이잖아요. 제가 막 노래방 진짜 많이 가거든요. 다른 오디션보다는 긴장이 덜 되거나 저랑 좀 이 바이브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전에 알바하면서 계속 노래하다가요. 회사 다니면서 노래 되겠다 싶어서. 노래하면서 오디션 되게 많이 봤거든요.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는 진짜 거의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. 결과는 마지막에 가서 꼭 떨어지더라고요. 나이는 먹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현실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보안요원 일도 시작하게 되고 음악과 이제 현실에 좀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저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. 되게 간절하게 하고 있고요. 되게 열심히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진짜 잘했어요. 너무 잘해요. 이걸 왜 숨기고 있었지? 심사평은 아니긴 하지만 오, 창훈이 형 그 잘 지냈어요?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아 너무 좋았어요, 진짜. 와, 진짜. 창훈이 형. 창훈이 형. 너무 좋았어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창훈이 형 잘 지냈어요? 아, 잘 지냈어요. 긴장도 확 풀렸었고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기억해 주신다는 게 제가 로이정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여서 좀 그거를 꼽고 싶어요. 제가 너무 원했던 결과라서 행복합니다. 노래방 VS를 진행하면서 좀 환호를 받았던 적도 있었고 원한 만큼의 무대가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음악적으로도 되게 많은 부분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파이널에 올라오게 돼서 당연히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이번에만큼은 제가 꼭 우승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기쁨에 취하지 않고 마지막 무대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할 때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제가 1라운드 때 부를 곡은 2차 미션 때 불렀던 방광홍님의 언젠가 우리입니다. 그 언젠가 오호. 그때 좀 제가 고음을 좀 보여드리면서 프로듀서님들께 눈도장을 찍었는데 뭔가 더 발전된 모습을 프로듀서님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보시는 관객분들한테도 잘 부르는 언젠가 우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완벽한 무대를 하겠습니다. 무조건. 오, 멋있어. 창훈아, 잘해야 돼. 이거 잘해야 돼, 이거. 언젠가 우리 먼 날 끝났죠? 우리 웃으며 웃으며 만나기. 오, 떨려 떨려.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웃으며 웃으며 인사해. 아이, 잘해. 시간은 흘러 너를 가주고 진짜 보컬리스트 남겨진 기억도 가져가 그곳에 아직 나의 사랑이 그대로 언어로서 그대로 그리고 약간 빗자리 생기지 않았어요? 언젠가 우리 먼 날 우리 웃으며 웃으며 만나기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
언젠가 이거 양육 프로그램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아, 와. 잘했다. 진짜 잘했어. 노래 참 잘해. 소리를 잘 내요. 잘해요. 네. 어떻게 매 무대마다 놀랍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